이름은 다르지만 뿌리가 같은 두 시장이 뭉쳤다. 익산 남부시장, 구시장, 화합 한마당. 100여 년의 역사를 공유한 두 시장. 1919년 4.4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에 그날의 역사적 의미와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서 있는 시장. 오래오래 함께 있어 더 정감 있고 편안한 이곳에서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익산 남부시장 구시장 화합 한마당 1부가 시작됩니다.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와그락을 시장 가요제 황기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두 배입니다. 딱 두 배인데요. 와그락을 시장 가요제는 재미 두 배, 즐거움 두 배 확실히 보장을 합니다. 아주 강력한 두 시장이 만났는데요. 바로 익산 남부시장과 구시장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역사는요.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100년 역사를 가진 시장이 되겠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시장이 바로 남부시장이고요. 그리고 남부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이 바로 구시장입니다. 사실 저는 이름도 같은 그냥 시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고 보니까 현대화 건물이 들어서면서 시장이 바로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원래는 뿌리가 같은 시장입니다. 남부시장, 구시장. 그래서 오늘 와그락을 시장 가요제는 예전 그때처럼 두 시장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런 화합의 무대로 마련이 됩니다. 이 시간 함께하면서 두 시장의 영원한 번영 그리고 성공과 화합을 여러분도 함께 기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자랑 시작하기 전에 초대 가수 한 분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가수, 아주 좋은 노래 부르는 가수, 아주 잘생긴 남자가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가수입니다. 우리 박태산 씨 노을빛 사랑. 여러분 박수로 내주십시오. 박태산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
사이길에 추억을 남겨놓고 저물은 밤 바다 놀 이 사랑 감사합니다. 와글와글 시장가요. 이제 오늘은 익산 남부시장 구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참가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강한 실력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첫 번째 참가자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영 씨가 부릅니다. 나무꾼.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르시네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남부시장 구시장은요 점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 출연자는 아주 그냥 점포수만큼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인사를 드립니다. 무려 9분이 인사드리는데요 장선호 씨 외 8분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슈퍼맨입니다. 어서 오세요. 샤비 포인트 오늘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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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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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니고 12바퀴 볼펜머리 근육 빵빵 단 슈퍼맨 지구 있는 친구 단 슈퍼맨 멋지구나 잘생겼다 개인의 카리스마 사이즈 가장 난 아니지 어쨌거나 근육 빵빵 단 슈퍼맨 지구 있는 친구 단 슈퍼맨 유사품의 주위에요 오각형의 S자야 위 아래 노스판 100% 나타난다 밤하늘의 박쥐 뭐야 아 참 그건 배트맨이지 어쨌거나
깜빡 날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날 슈퍼맨 위험할 때 불러줘요 언제든지 달려갈게 나는 야 정의의 슈퍼맨 아유 키도 크시네 이쪽으로 보세요 키 큰 양반들이 같이 있어 두 분 어떤 관계예요? 예 직장 동료입니다 아 직장 어느 직장? 직장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직장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최고의 파트너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일동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러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에요? 저희 장애인분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장애인 자립도 돕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도 보살피고 또 자립할 수 있게끔 네, 지원도 길드... 해드리고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뭐 아직까지 모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 아니면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네. 연락은 063-837-7300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063-837 네, 7300입니다. 7300. 뒤에 계신 분들은 역시 직원들? 네, 역시 직장 동료들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이 뒷전에 있었으니까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예. 아유, 다들 얼굴이 미인이셔. 예. 여기 이렇게 현수막 들고 있는 두 분 있잖아요. 예, 그분은 얼굴 안 봐도 됩니다. 예. 얼굴 안 봐도 돼요. 얼굴을 가리니까. 다섯 분, 자 이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쁜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 우리 여성 다섯 분에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슈퍼맨 아홉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출연자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여원 씨가 인사드리는데요 회룡포 아주 분위기 있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남부시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이 아닌 곳을 멀리 찾아서 휘돌아감은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물 살고 나서름 어느 하늘 아래 서 있구나 채워라 그 욕심 더해가는 이 세상이 싫어 싫더라 나 이제 그곳을 똑같은 그곳 해룡포로 돌아가련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노래 잘 들었고요. 자 다음 출연자 모시겠습니다. 김현숙 씨 준비하신 노래 여자의 일생입니다. 박수. 아이고 멋져 보여요.
박수. 야, 노래 끝나니까 아니 노래하면 김현숙 멋져 불어요. 덕순 흥주단 사장님 으샤라 으샤. 이게 뭐예요? 덕순 흥주단. 저는요. 예. 실은 남부시장 건너편에서 예. 혼수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숙입니다. 만나서 아, 반갑습니다. 네. 혼수백화점. 네네. 그러면 몇 년 장사하셨어요? 저희 제가 한 지가 예. 한 35년 했고요. 예. 위에 할아버지 어르신 때부터 이어받아서 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네네. 세상에 이런 3대가 계속 이어가는 거네요? 네. 오, 그러면 지금까지 대략 네. 할아버지 때부터 네. 지금 현재까지 네. 몇 쌍 정도가 혼수를 구입해서 가셨어요? 글쎄요. 그건 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만 쌍? 네. 아, 그러면 많이 보셨겠네. 많이 벌면서. 아유, 얼굴에 그냥 기름이 잘 흐르네. 감사합니다. 돈 냄새도 많이 나고. 아니 근데 또 꽃을 갖다 주셨어? 그러니까요. 누구예요? 끝까지. 예. 언니가 또 끝까지 이렇게 또 언니. 꽃이셨네요. 예. 예. 언니 고마운데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꽃을 무겁게 가져오지 마시고 그냥 현찰로 주세요. 네. 현찰이 나요. 예. 우리 저 덕순 흥주단. 네. 저 홍보지만 자랑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익산에서 익산 전주 군산 예? 다 해서 좀 적수는 혼수백화점을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자 그것도 그것이지만 저는 진짜 저희 어르신들이 오시면 아무렇게 옷을 해서 보낼 수는 없어요. 저는 저렴한 가격에 아주 예쁘게 한번 찾아주시면 정말 아실 겁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결혼을 앞둔 주변 이웃이 있다든지 내 직계가족이라든지 주변 친인척이 있다가면 꼭 덕순 흥주단에 오셔서 아주 꼼꼼한 바느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저렴하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갑선 씨가 인사합니다. 내가 바보야.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눈시울 적시면서 떠나가는 당신에게 작별의 인사하고 이제 와서 후회하며 눈물 지내 하지 말라 바볼 걸 사랑한다 말해볼 걸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잡지 못한 내가 바보 아이고 노래들 참 잘하시네. 이 익산 남부시장하고 구시장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요약을 하면요 180도 다른 시장입니다. 물론 비슷한 물품들이 있긴 하지만요 우선 남부시장은요 식재료가 싱싱한 재료를 많이 구비해 놓고요 구시장은 생필품,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아주 많이 둔 시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남부시장, 구시장들이시면 여러분들은 장바구니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정경제는 아주 따뜻해집니다. 자, 초대가수가 또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쁘고요. 그리고 이 양반, 이 사람 이름 딱 들으면 아, 정말 까먹을 수 없는 아주 특색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평생 아마 귀에 오늘 이 순간부터 이 가수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트로트의 걸그룹입니다. 여러분 삼순이 큰 박수로 내주십시오. 삼순이 안녕하세요. 삼순입니다.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진수 씨가 인사드리는데 준비한 노래는 천년화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유, 연세 측에 다시 가듯이. 예. 한송이 꽃을 봐도 당신이 생각나고 두송이 꽃을 봐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당신이기에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지지 않는 꽃으로 남아주세요. 천년화로 피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도 천년 만년 아주 건강하시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출연자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임정규 씨 준비하신 노래 묻지 마세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이고. 예.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땡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미안합니다 상인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냥 엄마는 망신만 당하면 돼요. 망신만 당했습니다. 괜찮아. 누가 흉을 봐. 우리가 가수요? 가수 아닌 게. 그럼. 자, 노래는 우리 어머니가 노래는 이렇게 그냥 일부러 대강 못 부르셨어. 왜? 다른 사람 상 받으라고. 이게 다 배려하는 익산시민이요. 남 상 받으라고 내가 양보한 거예요. 엄니, 내가 딱 보니까 노래보다도 이 의상 보니까 이거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의상이 아니요. 맞죠? 이 의상 보니까 이거야. 이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잘하네 이거. 딱 보니까 아, 냄새가 펄펄 나. 그러면 우리 엄니 심사하시는 분이 노래에다가 우리 어머니는 춤솜씨까지 점수를 가미해서 춤을 잘 추시면 1등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춤 한번 나는 잡기 싫어. 왜? 어머니 혼자 춤 한번 뭐 보여줄 거 있어? 춤 한번 보여주세요. 음악 한번 줘. 아이고 우리 어머니 참 즐겁게 사시네. 많이 웃으시고 노래는 조금 부족했지만 춤도 감사합니다. 부족하네. 자,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다음 출연자 모시겠습니다. 이경자 씨 준비하신 노래 해바라기꽃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 왜요? 어, 아니 왜 끝에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서? 그거요? 응. 그거는 네. 바이브레이션으로 그냥 했어요. 바이브레이션이래. 요즘 바이브레이션이 그렇게 앵! 이 소리가 나와. 이게 바이브레이션이야. 아니 근데 그 굉장히 동안이셔. 올해 몇 학년 몇 반? 5학년 5반이요. 5학년 5반? 네. 오호, 악수 한번 저랑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저보다 10살 많으시네. 오호. 아니, 근데 오늘 출연한 이유가 본인이 신청하신 게 아니라고. 네. 우리 저가 이제 저번 주에 라오스를 갔다 왔어요. 애기아빠가. 아, 외국 여행을? 네. 오호.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아팠는데, 아하. 며느라이가 이제 죽을 사가지고 와서, 오호. TV를 딱 트는 순간, 와그라그리, 남부 와그라그리 딱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머니, 아, 와그라그리 신청 한번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딱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며느리가 먹을 거 사갖고 오면서 딱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와그락을 시작하야지. 네. 그래서 바로 며느리가 신청한 거예요? 네네. 며느리 어디 있어요? 며느리 애기 때문에 안 왔어요. 아, 그 며느리 괜찮은 며느리네. 네, 참 잘해요. 오, 네네. 며느리한테 한 말씀 하세요. 부탁이나 뭐 아니면 칭찬이나. 네, 우리 나은주 며느리 너무 고맙고 엄마가 항상 사랑한다. 고마워. 아이고, 자. 며느리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시부모한테 정말 잘했던 예쁜 출연자입니다. 여러분 박수 좀 크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다음은 어떤 멋쟁이인지요? 김영순 씨 흑산도 아가씨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이? 어이? 잠깐만. 안녕하세요. 남부시장입니다. 가만 있어봐봐. 여 요거 이게 뭔지 아셔요? 알죠. 내가 남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남부시장에 뭐예요 이게? 통닭. 깨통닭. 깨통닭. 가만 있어 봐봐. 요거 깨가 보이십니까? 깨가 잔뜩 보여요 안 보여요? 검은 깨. 검은 깨. 이야. 한번 드셔보셔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요게 이 양이 두 마리예요? 한 마리예요. 이게요? 아니 이게 한 마리요? 이 통닭이 식어도 맛있는 통닭이에요. 식어도 맛있는 네. 통닭. 나는 이런 걸 안 먹어요. 나는 좋아는 하는데 안 먹어.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먹어는 봐야 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걸 하나 잡숴봐. 네, 하나 잡숴봐. 그래요. 기절하지 마요 또. 좀 가까이서 먹어야겠다. 기절하시면 안 돼. 아, 먹기 전에 이렇게 침부터 고이네. 나는 얘기는 들었어요. 깨통닭, 깨통닭 언뜻 얘기는 들었는데 이 남부시장에 이 깨통닭이 있는 거를 구시장하고 처음 알았어. 네.
동생 맛이 어때요? 맛이 어떠냐고요? 아 맛을 크지 마! 원래 기절 안 할란가 몰라. 어, 어 봐봐. 그러니까 뼈를 바르고 이제 방송 못 하겠네 먹느라고. 맛있죠? 예. 통닭은 다 맛있어. 다 맛있는데 깨가 가끔씩 턱턱 씹히는 게 이게 또 별미네. 고소한 맛이 나죠. 정말로요. 요거를 먹어보니까 통닭하면 누구나 다 즐겨 먹는 통닭인데 요 통닭은 별미입니다. 깨가 중간중간에 씹히고 그 고소함이 더해져서 요 통닭이 느끼하지 않고 정말 맛있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택배도 많이 가요. 여러분 통닭을 그냥 배달이 아니고 택배까지 하는 통닭은 바로 이 익산 남부시장 구시장의 깨통닭입니다. 그러면 요건 난 뒤에 가서 좀 먹을 테니까 우리 누님은 노래 한번 쌈박하게 해주셔. 누님 아니야 동상이요. 나 삐질란 게. 얼굴이 나보다 한참 연식이 오래됐어. 오래됐다고? 그럼. 아이고 가까이 본 게 그러지. 아 여기 얼굴에 금이 좀 많이 가 있는데. 금 내가 이거 안 고쳐서 그래. 근데 멋쟁이야. 자 우리 흑산도 아가씨요. 멋지게 불러주시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남북시장 통닭입니다. 양재길 씨 곰배령으로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수 보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람 맞아 길을 잃으면
해주신 그 마지막 인사한 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셔. 나도 좀 배우게. 어디서 배우셨대 그거를?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 어르신은 무슨 일 하세요? 아 저는요. 네. 택배를 합니다. 택배? 네. 아이고. 택배는요. 뭐 특별하게 누구누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다 합니다. 일단 택배하시는 어르신이니까 박수 좀 일단 한번 보내주세요. 보내주셔야 돼. 힘들죠? 네. 엄청 힘들죠. 택배 기사분이 오시면 말 한마디라도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그리고 음료수나 물 한 잔 주면 정말로 피로 맞죠? 네네. 예, 우리 저 택배하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택배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용기 내시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택배 아저씨들 고생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또 택배를 받은 우리 어머님들은 물 한 그릇도 정성들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시장 오면 어느 시장이든지 참 먹을 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익산에 우리 남부시장이나 구시장 오시면 정말로 정말로 이 다이어트는 여러분들 포기하고 오셔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거리가 맛있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깨통닭이 있고 소머리 국밥이 있고요. 그리고 뼈다귀탕. 정말로 그거 한번 맛보신 분들은 그냥 단골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리고 구시장에 홍어하고 꽃게무침이 있습니다. 홍어하고 꽃게무침도 여러분들 꼭 오셔서 한 번씩 드셔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아흔이 넘으신 어르신이 무려 다섯 분이 오늘 자리를 하셨어요. 자, 이제 그 어르신들은 특히 아흔넷 되신 어르신은 오래 사시면 안 됩니다. 아흔넷 되셨으니까 오래 사시면 힘드셔. 35년만 더 사세요. 35년만 딱 사세요. 아셨죠? 예. 여러분, 100세 인생입니다. 우리 이해란 씨의 무대입니다. 박수로 내주십시오. 간다고 어쩌네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누리러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어쩌네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간다고 어쩌네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좋은 날 간다고 전해라 아리라 아리라 아라 아리라 한 고개를 또 넘어간다 간다고 어쩌네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어쩌네라
해서 또 내리러 나는 익산 남부시장에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라 시장가요제 익산 남부시장 고시장 화합 한마당 여러분 다음 주에 2부가 방송됩니다. 다음 주 여러분 꼭 봐줘잉 알았죠? 꼭 와봐야 되는 시장 100년이 된 시장 아 이건 뭐 역사가 대단합니다. 오면 절대 다시 안 오고는 못 빼기는 시장 익산을 대표하는 익산 남부시장 그리고 익산 구시장 자 제가 시장 소개를 제가 하는 것보다요 우리 회장님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두 분이 어디 계신가 하면 여기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계신데 남부시장 상인회장님이 예, 예. 아 남부시장 예. 우리 구시장 예. 상인회장님 자 그러면 남부시장 구시장 어떤 시장이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남부시장은 그 지역 활성화에 좀 우리가 저 선 고객 위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 네. 골목시장 육성 사업이 선정돼서 저 치킨을 특화 상품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많이 모실 겁니다. 깨통닭. 예, 예. 깨통닭. 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통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익산 구시장 자랑 한번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시장은 전통이 있는 시장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 상인이 조직이 이제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예. 물론 우리가 한복거리도 있고, 예. 물론 뭐 티밥집, 기름, 떡, 다양한 종류로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가 적극 제가 지금 나서가지고, 네. 최대한 그 활성화 되게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이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당연히 남부시장, 구시장 한 번씩은 꼭 와주시라 믿습니다. 그러면 남부시장, 구시장, 구시장, 남부시장, 어느 시장부터 돌아다녀볼까요? 우리 회장님 두 분이 재밌게 가위바위보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니, 저 구시장 먼저 돌아다니시죠. 구시장부터요? 네. 야 이렇게 양보하시네. 감사합니다. 뭐, 익산 구시장부터 지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가시죠. 저쪽으로. 오시죠 회장님. 아산 장터에서 시작해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뿌리 깊은 시장, 남부시장, 그리고 구시장. 원래 하나의 시장이었지만 현대화 건물이 들어서면서 익산 남부시장과 익산 구시장으로 나뉘었는데 네, 원래 여기가 구시장 전통시장인데요. 여기 남부시장이 새로 지어지면서 저 안쪽은 남부시장, 이 밖에는 구시장으로 형성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익산 남부시장을 빙 둘러 자리한 익산 구시장. 식재료부터 정미소, 건강원, 주단집까지 다양한 품목들이 가득해 사람들 발길 사로잡고 있는데 익산 구시장에 가면 반드시 들려야 할 상가들이 있다. 시장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가게들. 30년은 기본, 3대째 이어가는 가게도 있다. 시장의 터줏대감 주단가게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솜씨로 명성자자한데 무엇보다 좋은 건 저렴한 가격에 한복을 맞출 수 있다는 점. 25만 원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복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어 고객 발길이 줄을 잇는다고.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항상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다. 그 길을 항상 머릿속에서 잊혀지 않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손님이 만족할 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수산물 가게는 싱싱함이 자랑거리인데 하지만 진정한 효자 상품은 꽃게 홍어 무침. 비장의 양념으로 팍팍 무쳐낸 꽃게 홍어 무침으로 전국 미식가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수산물이 싱싱해서 한번 해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찾으셔서 꽃게 무침이나 간장 게장 홍어 무침을 많이 하고 있어요. 택배도 다 가능하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넉넉한 인심으로
고객들의 발길을 붙들고 있는 익산 구시장 속으로 황진순이 달려갑니다. 자, 소개해드릴 때는 너무 많지만 이 집은 빼먹으면 큰일 나. 이 집 빼먹으면 절단 나는겨. 뭐냐면 여 많은데요, 홍어무침하고 꽃게무침이 식인데야. 그래갖고 한번 들어가 볼게. 홍어무침하고 꽃게무침 어디 있어? 어디 어디 구경 좀 하게.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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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많이. 이게 꽃게무침이네. 아유, 맛보라 소리도 안 하고 네. 뭐 하는 짓이랴? 네. 아유, 보기만 해도 그냥 야, 홍어가 튀어나오려고 하네. 싱싱해 보여. 딱 봐도 보이고 가진 양념이 기가 막히네. 자, 소리 들려보세요, 소리. 맛이 어떠신지? 저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홍어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홍어를 잘 즐겨 먹지 않아. 근데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좋다고. 내가 지금 맛이 없는데 방송이니까 맛있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 또 좋아. 매워 보이고 좀 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안 그러네. 아니 근데 이 집에 꽃게도 있잖아. 응. 꽃게도 너무 꽃게가 아까워. 꽃게도요? 한번 잡아드릴게요. 아이고, 우선 강호동이 주먹만 하네. 아유. 양념 개발해서? 아, 이거 유명하겠는데요? 네네, 이제 맛있다고 자꾸 하니까 선전 안 하고 지금 계속 판매는 하고 있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 집이 오래된 집이래요. 네, 예.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한 60년 정도 됐어요. 수산물을 아버지 때부터 도매만 오래 했고요. 또 늦게 건어물을 시작해가지고 이게 장을 한번 보러 오시면 전부 다 한 군데서 할 수 있게끔 다 갖춰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꼭 여기도 오셔야 되는 게 바로 제가 먹어보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홍어무침 그리고 꽃게무침. 이거는요 먹어봐야 돼. 정말 맛있어. 이거 밥도둑이 아니라 이건 밥도적이 되겠네. 밥 두 공기는 훌떡 넘어가겠지.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통이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이 집처럼 이렇게 되면 2대, 3대, 4대, 5대 계속 전통이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어무침, 꽃게무침 하면 이 집이 떠오를 수 있도록 꼭 명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뭔 시장이 이렇게 크대? 저 끝이 보여요? 저 그냥 한 길만 와도 무릎 하나 아파 죽겠네 아주 그냥 엄청 커. 근데 또 이 집이 유명하다네요? 뭔 집인지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인테리어라고 써 있는데 내가 들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 누구요? 저 아버지요. 그러면 이 양반이 아들이고. 네. 아버지고. 이 집은 인테리어 집이고. 네. 여기는 결혼상담. 저 엄마. 엄마? 네. 엄마 결혼상담. 누나가 아니고? 네. 누나 같은 엄마. 네. 근데 이 집이 뭐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아, 저희요? 응. 가만히 보니까 여기 뭐 벽지, 전기장판, 도배장판 전문. 지명사 38년 차. 아니, 전통시장 안에 도배장판 인테리어 하는 집이 있어요? 나 잘 못 본 것 같은데. 네, 진짜 익산에서 제일 크죠? 제일 크지. 오래됐지, 익산에서. 익산에서 제일 크다고 하면. 39년째. 이거는 많이 챙기셨구나. 아, 저는 많이 있지. 아니, 벌써 여기 머리, 얼굴. 얼굴 인테리어가 틀리구만. 아, 또 멋쟁이시. 엄마가 멋쟁이요.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언니는 누구예요? 경상. 이모. 이모. 동생. 아따 이모가 또 기분 판데 약간 풀숙기는 있네. 자꾸 껴드네. 근데 이것도 자랑거리요. 이거 식구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근데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나가 갖고 시공도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럼 시공 기술자네? 아 저는 아버지가 견적내로 다니죠. 아 견적내고 직원 한 20년 되니까요. 근데 여기가 전통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나도 이어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한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강제로 시킨 거예요? 아 아니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요. 네. 직장 생활을 간접적으로 좀 했었는데요. 아 좀 이게 틀에 박혀 있는 걸 제가 좀 아,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일 신보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오픈돼 있고 좀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가능성이 더 많고 예,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만큼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세상 일은요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 만큼 분명히 거짓 안 하는 게 바로 결과입니다. 그러면 저기 혹시 시청자분들 젊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네. 뭐 할까 이런 분들이 있어. 네. 그분들한테 현장으로 오라고 뭐 어떤 현장이 됐든 현장으로 오라고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세요. 안 오면 그냥 한 대 맞을 것처럼. 네. 자 젊은이들이 들으시오. 네 젊은 친구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한번 와주세요. 아유 내부도 내부도 어떻게 그렇게 못해. 젊은이들이요 지금 당장 현장으로 오세요. 오세요. 결혼하면 여기입니다. 결혼식장 아닙니다. 혼수방입니다. 혼수방. 여기. 에헤이. 여보시오. 여보시오. 아따 참말로. 이야 기가 막히거마에. 아니 근데 여기 네. 혼수방이니까 이불도 있구나. 네. 혼수용품 하면요. 이불자리에서 한복까지. 상우가 네. 덕수는? 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옛날에 네. 할아버지께서 네. 백풀을 덕자에다가 네. 순할 순자에다가 이를 흥, 덕순흥을 지었답니다. 아, 덕도 많이 싸고 그리고 순하게 순조롭게 이런 뜻에서. 아니, 할아버지가 한복을 하셨어? 할아버지가 주단집을 하셨죠. 주단집? 네네. 그다음에 아버지는? 아버님 하시다가 제가 또 이어서 하죠. 따님이에요? 네. 아니, 며느리죠. 며느리? 네. 어, 시집 잘왔네. 그랬어요? 네, 네. 아, 근데, 네. 이 바느질이라는 게 네. 누구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복하면 되게 비싸잖아요. 한땀. 네, 한땀땀 짓잖아요. 저희는 진짜 한땀땀 지으면서 엄청 싸게 드려요. 그러니까, 질은 기가 막힌데, 네. 가격은 굉장히 낮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문턱이 굉장히 낮고. 오시면, 요즘 대여 시대가 많죠. 전혀 대여 안 씁니다. 오시면, 100명이면 100명 다 맞췄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봐봐. 요즘에요. 잔치 같은 거 하면 네. 보통 많은 사람들 10 중에 9 이상이 네. 대여를 해요. 예, 예, 맞아요. 그날만 있고 반납을 네. 하거든. 네, 예. 근데 그 정도 만만치 않아. 그렇죠. 근데 그럴 바에는 여기서 네. 제가 저렴한 가격에 맞춰드리니까 그대로 맞추는 거예요. 네. 가격 좀 한번 대강 어느 정도. 가격이요? 속옷 일제 다 포함해서 다 완성해서 입고 딱 나가시는데 한 벌에 25만 원, 30만 원, 35만 원이면 딱 나옵니다. 그것도 네. 굉장히 좋은 진로. 그렇죠.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5년, 10년 장사한 게 아니고 수십 년을 장사했다가면 네. 그 집은 믿어도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네. 그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네. 시원찮아 봐봐. 네. 돌아서가 아이고 야 덕수는 거기 비싸고 네. 옷도 치질이 못 맞추고 네. 이런 소문이 한 사람 두 사람 나가면 장사를 못해요. 못해요. 네. 근데 계속 몇 년째? 저희가 지금 제가 35년이에요. 그러면 손님을 오셨다 가시잖아요. 홍보가 자동으로 됩니다. 당연하죠.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네. 아버님 그리고 네. 손녀딸 며느리까지 네. 계속 지금 3대째 이어오고 있는 네. 덕수능 혼수방. 네.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 공연 한복이라는 게 있어요? 공연? 예예. 네. 예. 지금 이분이 지금 무대영상 지금 찾으러 오셨어요. 선생님이세요. 아이고 잠깐만 선생님 일어서 주세요. 아유. 아 그러면은 지금 입고 계신 이게 무대 의상. 네네. 공연 한복. 네. 오 공연 한복이랑 일반 한복이랑 뭐가 다를까요? 아 공연 한복은 조금 파티 스타일.
파티 스타일이면서도 말하자면 좀 고전미가 있는 옷 그잖아요. 지금 옛날 고전미가 있는 옷이에요 이게. 아 그러니까 예. 이 한복을 입고 선생님께서는 공연을 하시고 네. 어, 그러면 여기는 단골이에요? 예, 가격이 저렴하고 저희가 또 요구하는 옷을 잘 해내지.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아. 또 친절하고 옷이 잘 빠져요. 아, 여기 한복에서는요 네. 옷을 잘 만들면 잘 빠진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조금만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저 덕수능 혼수 네. 혼수방 네. 많이 들어오시라고 네. 선생님하고 저하고 네. 우리 사장님하고 같이 많이 들어오세요. 요거 한번 네. 하죠. 네. 어, 시청자 여러분 결혼하실 때는 꼭 덕수능 혼수방으로 오세요. 오세요. 네.